안녕하세요. 주식 탈출 넘버 원입니다. 오늘은 선도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자,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6,000원까지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 조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고자 참고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차트 모양을 보면 우상향 중일 걸볼수 있고, 거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 가장 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음봉으로 너무 깊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분봉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분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분봉상 이날은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6월 8일입니다. 네, 음봉으로 마감을 했던 날이고요. 자, 그 이후에 흐름을 보면 자, 가장 하단 부분에 4,050원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윗구간으로는 4,450원에 계속 부딪히면서 내려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 저항을 제가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으면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하늘색 박스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일단 4,450원에서 1차 매수를 하고 4,250원에서 2차, 그 다음에 4,050원에서 3차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는 어디서 1차로 잡을 거냐면 저는 4,850원에서 1차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근에 보면 지지저항 부근이기도 하지만 이 윗구간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주가가 나중에 정말 6,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고 1차 매도로 수익을 챙겨놓은 이후에 2차 매도로는 자, 여기 5,200원 부근에 2차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을 보면 자, 7% 나오기 때문에 자, 1차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2차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6,000원까지 노려보고 만약에 6,000원을 못갈것 같으면 네, 중간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4,000원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만약에 4,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0원 부근부터 나는 마이너스 4% 정도를 버텨보겠다 하면 마이너스 한4% 정도에서 네, 반드시 네, 손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더큰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450원, 4,25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자, 4,850원 부근으로 매입 단가를 이 부분으로 맞추셔서 탈출을 해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물타기로 매입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주가가 더 많이 내려오게 됐을 때 손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물타기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